자, 2부 패널 토의가 준비됐는데요, 여러분. 그 사전에 저희들이 함께 논의했던 서너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이어서 그 다음 순서는 객석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새롭게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이 두 분, 들어오셨는데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은 먼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재직 중이신 홍성욱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홍 교수님 옆자리에는 같은 학교 계시죠? 지구환경과학부에 계시는 신민섭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열띤 강연 해주신 노정현 교수님 다시 한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정현 교수님은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새로 나오신 두 분 교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홍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생명과학부에 소속돼 있지만은 그 노정현 선생님처럼 그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고요. 저는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사회학과 같은 과학에 대한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중간 정도 위치에 양쪽에서 다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사는 진핵생물, 진핵세포 비슷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도 간단한, 심 교수님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살짝 상황이 바뀐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생명과학부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지구미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생소한 분야일 것 같아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이제 환경의 영향을 주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 상호작용이 이제 지구상의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로 뭐 40억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지속돼 왔는데 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실험실에서 박테리아나 뭐 고세균을 키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밖에 나가 야외에 나가서 이제 암석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세 분 각자 연구 주제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에도. 그래서 이제 이번 2부 토론을 준비할 때 주제를 도대체 어떻게 뽑아야 될지 사무국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패널 분들이 제안해주신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객석에 계신 여러분도 오늘 토토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시고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토이 주제는 생명의 정의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제목인데 오늘 그 노 교수님 강연 중에서 한 단락으로 중요하게 다뤄주셨던 그 세포 내 공생설 기억하십니까? 공생설을 주장한 그 여성 생물학자죠. 마굴리스 저서 제목이 What is life? 생명이란 무엇인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자역학이라고 그 물리학의 한 분야죠. 양자역학으로 유명한 슈레딩거라는 과학자도 그 린 마굴리스보다 수십 년 전에 같은 제목의 책을 냈다고 합니다. 두 책 모두 과학계에서는 굉장한 명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 인류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고 그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패널 분들을 모시고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정희 교수님이 강연 서두에서 네 가지 생명의 조건을 정의를 해주셨는데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유전과 증식, 대사, 반응, 진화 이렇게 네 가지를 꼽으셨는데요. 이 정의에 대해서 패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그 과학 철학적 관점에서 홍성욱 교수님께 생명이란 뭘까라는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뭐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생명의 정의 혹은 이제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 끊임없이 바뀌어 왔거든요. 근데 그 이제 과학 철학자 중에는 생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의하기 힘든 게 아니냐, 혹은 뭐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물은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은 H2O가 물이다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물의 분자 구조가 알려지기 전에는 사실은 물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어무를 정의했고,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산 중에 많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물로 정의가 됐었거든요. 왕수라는 거 있죠. 왕수라든지 혹은 뭐 강수라든지 이런 게 다 산의 일종인데 예전에 이제 물이라고 정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제 물을 정의하기가 아주 힘든데 이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만큼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거냐 지금? 아니면 앞으로도 뭐 계속 알아나갈 게 너무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상태냐를 놓고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시도가 좀 너무 무리일 수가 있다 하는 지적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은 보면은 이제 과학 철학에서는 자연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그 natural kind, 자연의 물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뭐 이런 것인데 이제 반면에 인간이 만든 어떤 카인드들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종들이 뭐 예를 들자면 대머리 이런 대머리는 이제 자연종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만든 어떤 사람의 유형을 대머리라고 한다라고 만들었는데 이 대머리는 그러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는 잘 정의가 안 되는 대상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머리를 정의한다 그래도 그럼 왜 뭐 왜 나는 대머리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비슷하게 머리 빠진 것 같은데 아니냐 뭐 이런 예외들이 이제 항상 등장을 저보고 말씀하시는 예, 아닙니다. 예. 예, 절대 아닙니다. 예, 항상 예외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생명이 자연종이냐 하는 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노정현 선생님이 처음에 슬라이드 보여주셨죠. 생명이라는 게 우리 인간들한테 너무 쉽게 눈에 띄는 것들 아닙니까? 원숭이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이런 생명체들이 처음부터 눈에 잘 띄었고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이게 그 생명과 그 생명이 아닌 것이 구별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자연에서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이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경험적으로 이제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구별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자꾸 정의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결국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거는 그 무생물과 생명 사이가 어떤 단절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연속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느낌도 있고요. 뭐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생명의 정의 자체가 아주 어려운 심지어는 뭐 불가능한 그런 시도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구과학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먼저 이제 홍성욱 교수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민이 굉장히 깊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많은 개념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이제 저희가 세상을 이야기한 하나의 틀로서 상당히 이제 편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 오는 게 당연한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의미가 계속 변화한다고 해서 이게 약간 우리가 생명을 아예 디파인할 수 없다거나 정의할 수 없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생명의 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면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정의가 계속 바뀌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아까 노정희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네 가지 카테고리를 들어가지고 생명을 정의해 주셨는데 아마 되게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하는 다른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각각의 또 생명의 정의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가슴 속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생명의 정의를 저한테 디파인하라고 한다면은 뭐 복제 가능한 촉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지구 과학을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데 사실 이제 지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생명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의 매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다 저녁 식사 하시고 오셨을 것 같은데 뭐 식사를 하시면은 탄수화물을 이제 산소로 이용해가지고 CO2로 산화시키는 뭐 그 정도 과정이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저희가 화학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죠. 이제 생명활동을 통해서 사실 근데 탄수화물이나 산소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이 있기 조금 싫어하는 같이 있으면 조금 상태가 불안한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생명활동이 없어도 CO2로 변해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생명활동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화학적인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제 느리게 진행이 될 거고요. 산화되는 과정이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그냥 열에너지로 방출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생명활동에서는 이게 저희가 훨씬 그 반응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고 에너지를 그냥 열에너지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생명활동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뭐 신체를 유지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지구과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입장에서
재생 가능한 촉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옵션으로 더 붙이자면 만약에 그 재생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실수를 통해서 이제 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좀 더 아까 노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개념으로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연을 해주신 노 교수님께 저는 그 심 교수님 말씀대로 생명의 정의가 변할 수 있다면 AI 그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는 어떻게? 뭐 그 그런 식으로 결국 생명의 정의도 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AI도 중국에 가서는 그게 생명체와 비슷한 그런 성격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된다면은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저는 생물학자 입장으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과학철학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I는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뭐 한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AI 전에 뭐 저희가 이제 고생을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생명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자기 복제도 하고 여기 뭐 대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증식도 하고 그 생명체를 또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뭐 하여튼 일을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생명체에 굉장히 가깝다는 그런 이제 해석들이 있고요. 또 뭐 지금의 이제 알파고를 가지고 생명체냐 이러긴 굉장히 힘들죠. 지금 IBM이 개발한 왓슨이 인공지능 알파고 왓슨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이제 대명사인데 생명체냐? 뭐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이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계속 진화를 해서 먼 미래 얘네들이 이제 스스로를 의식을 하고 뭐 스스로 이렇게 자기 복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을 갖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뭐 당연히 그 AI도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지구과학에서는 AI가 생명체일까요? 이거는 지구과학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방금 네. 한 뭐 몇 분 전에 말한 그 생명의 정의의 입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뭐 재생 가능한 촉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같은 경우도 이제 AI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든지 그 자체 뭐 유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텐데 그 에너지원을 통해서 자체를 유지하고 프로그램에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아있는 잉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재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태양열로 움직이는 로봇이 또다시 태양열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 상황까지 간다면은 생명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 생명의 카테고리에 여러분 상당히 재밌는 상상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그 우리 지금 곁에 있는 무생물들이 언젠가 다 생명처럼 느껴질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엉뚱한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조금 더 그러니까 토론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생명체가 어떻게 우리 지구상에 생겨나게 됐는지 여러 학자들을 강의에서 다뤄주셨는데요. 최초의 생명체가 아까 어디서 바다 밑에 열수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구과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 교수님 한번 이번에는 네. 지구과학의 입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아까 노정에서 이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열수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한 가지 정도만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열수구라는 환경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지구 내부에서 이제 뜨거운 물이 바다로 올라오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건데 좀 더 바꿔서 표현을 해보자면은 지구 내부 환경이랑 지구 표면 환경이 서로 맞닿아 있는 가장 그 경계에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질, 차가운 물질 그리고 내부에는 환원되어 있는 물질, 바꿔서 표현하자면 산화되고 싶어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표에는 산화시키고 하는 물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되겠지만 그때는 다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물질이 섞여 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얻어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합성 같이 복잡한 과정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기초가 되는 생명 작용이 이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그 열수구를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40억 년까지 연령이 측정될 수 있는 암석에서 열수구의 미생물 그런 구조와 비슷한 화석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이 화석들이 이제 확실히 열수구 미생물의 화석으로 밝혀지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프로젝트 강의에도 나왔던 그 열수구 기원의 최초 생명이라는 그 가설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열수구 화석 얘기를 하셔갖고요. 제가 항상 화석 얘기만 나오면 저거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오래된 그 열수구 화석 그게 좀 믿을 만한 건지 그걸 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 열수구 화석 미생물 화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떠올리는 그런 화석은 아니고요. 뭐 공룡이라든지 암모나이트라든지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가시적인 아름다운 형태가 있는 화석은 아니고 굉장히 그 미약한 형태, 필라멘트, 그러니까 약간 뭐 실을 꼬아놓은 것 같은 뭐 그런 형태의 그런 미세한 구조가 관찰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생물을, 그러니까 순순히 화학적인 과정에 의해서도 비슷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 최근에 발표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 모양만 가지고 발표를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증거, 광물학적인 증거 아니면은 동위원소 조성을 파악해서 탄소 동위원소 값을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각각의 증거는 신뢰도가 뭐 70, 80%밖에 안 된다고 해도 그런 게 여러 개 모이다 보면 이제 좀 더 확실히 실체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뭐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 보면 그 해저 열수구처럼 지구의 어느 부분에 있는 아주 극단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생명체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체가 발견될 확률이 과학사적인 관점에서 있을지 없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홍 교수님 생각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그 우주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중에는 우주의 뭐 지구와 같은 이런 종류의 행성들이 아니라 우주 그 성운에 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이제 추측하는 뭐 지금으로선 추측이지만요 그런 가설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뭐 봤던 영화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그 스타트랙이라는 영화에서 뭐 대략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 이제 엔터프라이즈 호를 타고 뭐 우주를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이 그 비행선이 여러 가지 그 예상치 않은 그 어려움에 직면을 해요. 그래서 뭐 그중에 일부는 해결하기도 하지만 어떤 건 잘 해결이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한 채로 계속 이제 여행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알아내게 된 거는 이 엔터프라이즈 호가 굉장히 거대한 생명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를 알아냅니다. 그 생명체는 뭐 제 기억이 정확치 않지만은 거의 예를 들자 뭐 거의 태양계만한 그런 생명체 우주 생명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고 그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지구상에서 보는 이제 생명체들 또 지구상에서 찾는 이제 생명의 기원을 가지고 그 외계 생명체가 있어도 뭐 이러할 것이다. 지구랑 비슷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 지구상에 중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뭐 온도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또 방사능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은 모든 조건이 다 우리의 이 지구에서의 경험에 근거한 것들이거든요. 사실 외계 어느 곳에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어떤 막 들끓는 케미스트리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서는 뭐 전혀 다른 또 존재 형태를 가진 그런 생명체가 뭐 꼭 없으리란 법이 없는 예예 뭐 그런 생각도 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우주 뭐 생명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나사에서 아마 중대 발표한다고 3일 전부터 예고해가면서 발표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 기사 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예, 그때 발표를 했던 내용이 인 대신에 비소를 사용하는 생물을 자기는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면서 이렇게 실험 과정에서 부적절성이나 약간 컨태미네이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약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이제 좀 물러서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구 자체에서도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대사 과정이나 그런 물질을 이용하는 생명에 대한 연구는 꼭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네. 그 동일한 그룹에서 계속 찾고자 하는 게 이런 아까 열수구에서 루카가 만들어지는 그 제네시스 과정이 다른 데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극한 환경에 또 제2의 제네시스가 있을 수 있나, 이거를 극한 환경에서 찾으려는 노력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성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아니면은 뭐 홍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엔터프라이즈호가 들어갈 정도로 뭐 거대한 생명체가 뭐 지구는 아니지만 우주 어느 곳에는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엉뚱한 상상을, 또 하나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조금 더 그 발전시켜서 조금 더 놀라운 상상을 한번 더 해본다면, 이렇게 놀라운 생명체를 만약에 사람이, 인류가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세 번째 주제가 인간이 생명체를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자, 이 오늘 강연과 토론에서 인간이 이해하는 생명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생명하고 생명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명체를 만들려는 시도를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분야가, 과학의 한 분야가 합성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물학자이신 노 교수님께서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합성 생물학은 그 생물학하고 공학이 합쳐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가 합쳐진 융합학문 분야인데요. 생물학을 굉장히 공학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생물체나 생명현상을 이루는 그 부품들을 이제 디자인하고 만들고 또는 바꿔가면서 거기에서 뭐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공학적인 생각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보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성생물학이 현재까지 시도를 어디까지 했는지가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바이러스나 뭐 세포까지는 만들었을까요? 합성생물학이? 네. 그 여태까지 그 생물학을 이해할 때 유전 정보를 읽어서, 그러니까 지놈을 리딩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읽어서 이제 그 의미를 아는 쪽으로 쭉 연구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전체를 합성을 하는 거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값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전체를 실제로 합성하는, 그리고 굉장히 긴 유전자를 다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뭐 바이러스는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 바이러스다 뭐 이런 바이러스들은 이미 뭐 한 십몇 년 전에 이미 만들었고요, 합성해서. 그리고 이제 최초의 세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제 보고들이 이제 최근까지 있는데, 그 경우도 가장 간단한 그 박테리아가 약 유전자가 500개 정도 되는 한 50만 베이스 페어의 유전자를 갖는 박테리아인데요, 그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순전히 디자인해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살아있는 그런 종류의 박테리아의 그 염색체를 제거하고 그 껍질을 씌워서 이제 그거가 최초의 그런 synthetic life, 그러니까 합성된 생명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세포를 만든 건 아니죠. 왜냐면 유전체를 다 만들었고, 유전체를 만들어서 그 껍질에 집어넣으니까 한 시간에 3시간 만에 한 번씩 분열하면서 지금도 계속 분열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체의 성질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 크레이그 벤터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 유전체를 그 시퀀싱을 하는 아주 풍운화 같은 분이 있는데, 그 벤터의 그룹이 한 일입니다. 그럼 아직도 분열을 하고 있는? 그렇죠. 예, 예. 그건 뭐 살아있는 세포의 껍질에 유전체를 집어넣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현재 분열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언제까지 분열할지도 참 궁금한. 거의 박테리아들은 양분만 네. 주면 이모탈. 예, 예. 계속 예, 분열합니다. 노 교수님 설명을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기대가 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위험한 학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합성생물학의 발전에 대해서 그 다른 분야 과학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 교수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크레이그 벤터 같은 이제 합성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신들의 동기가 이제 흔히 밖에서 비판하듯이 뭐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동기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자신은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체가 무엇일까라는 뭐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 보려는 대로 이제 나아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합성 생물학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지 특히 이제 크랙 벤터가 강조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인공으로 만든 합성해서 만든 석유를 만들 수도 있고 CO2를 내뿜지 않는 그런 그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합성 생물학이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위험해봤자 크게 위험할 그런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GMO가 이제 수십 년 전에 아주 위험하다 그랬지만 뭐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GMO로 만든 그런 두부도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서 보듯이 결국 이제 뭐 그렇게 생각처럼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닌 게 드러났듯이 합성 생물학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그걸 뭐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합성 생물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인공적인 생명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숙주들 뭐 유전자 하나를 만들어서 뭐 이콜라이 같은 데 심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대장균이죠. 이콜라이는 예,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오브릭식으로 이 유전자 저 유전자 이 유전자 저 유전자를 갖다가 붙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생명체가 같이 진화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명체가 인간은 지금까지 어쨌건 수십억 년의 진화의 결과로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지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생명체는 같이 진화한 적이 없는 생명체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밖으로 나와서 복제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낼지 사실은 저희로서는 짐작도 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이 실험실에 밀봉이라 그러죠. 이제 컨테인먼트를 아주 강화를 시켜야 되고요. 밖으로 절대 못 나오게. 그리고 아주 유용한 목적이라 그래도 야외에서 실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실험은 이제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철학은 얘가 위험하다고 간주를 하고 이제 안전하다는 게 증명될 때까지는 얘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그런 이제 사전 예방의 원칙을 예,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관점입니다.